경상북도가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경북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29만 6천 헥타르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176개 노선을 폐쇄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가을철 산불 발생 건수는 20건으로 피해 면적은 9.8헥타르에 달했습니다. 국유림을 관리하는 남부지방산림청도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와 전문 예방 진화대를 동원해 무단 입산 행위와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히 드론과 지휘차를 투입해 초동 진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